그 이제 실버타 입주 비용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분양을 하는 데도 있고, 네네. 보증금을 내는 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렇죠. 형태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입주 비용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실버타운은 네. 분류를 하자면 네. 자기가 사는 실버타운, 네. 그걸 이제 분양형 실버타운, 자가 소유형 실버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런 곳이 있고, 네. 임대로만 들어가실 수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이는 네. 100% 분양형, 오. 자가 소유형이에요. 네네네. 그런 곳들은 그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입 비용이 들고, 네네. 그럼 사진 않더라도 내가 거기를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목돈이 들고, 네. 임대형 같은 경우는 내가 살수 없기 때문에 네. 임대 보증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돼 있을 때는 사실은 안전장치를 할게 없죠. 그쵸, 그쵸.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돼 그쵸,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런데 임대형 경우에는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은 네. 거의 뭐 전세 등기 하는 거랑 동등한 그런 이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전세 등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불안하시면은 보증보험을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 근래 몇년 사이에 실버타운 보증금 가지고 문제된 경우를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이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아파트랑 똑같은 개념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죠.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좀 투자 가치도 있나? 투자 가치는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오르진 않나요? 꽤 올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네네. 지금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네네. 실버타운들도 꽤 올랐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오르는 폭이 제한이 있습니다.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은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수요가 한정이 되니까 올라가는 걸 따질 때 얘가 더 올라가지 얘는 좀 더디죠. 그래서 투자를 생각할 때는 네. 그냥 아파트가 낫죠. 그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촬영 영상 찍은 게 2022년이니까 지금 이제 뭐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네네. 지어질 계획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만들고 있는 실버타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많이 생겨야 우리가 네네. 갈 곳들이 그쵸, 많아지고요. 그쵸. 예. 그래서 또 살고 계신 분들도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네네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부산에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있는데요. 예. 그 해운대에서 직선거리 한 5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롯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네네네. VL 오시리아라고 생기고 있고요. 이곳은 관광단지 안에 생겨서 건너편에 이케아, 롯데 네. 아울렛, 그 와. 다음 롯데 그런 그 테마파크, 네. 그리고 오시리아 역도 가깝고요. 네. 바다도 가깝습니다. 거기가 관광단지에서 아난티 힐튼 호텔도 있고, 아난티 네. 코브도 있고, 오. 거기가 제가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거기 기장 시골이라서 별론데 네. 그러시는데, 바뀐 걸안 보신 것 같아요. 요즘 바뀐 걸 가서 보시면은 네네. 굉장히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고, 이곳이 내후년 네네. 24년에 만들어지는데, 부산 쪽에 생기기 때문에 네. 부산에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고, 저희한테는 나중에 한달 살기로 갈수 오. 있는 곳이 되지 네, 않을까. 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인천 청라지구에 네네네. 그 신도시잖아요. 네네. 우리 신도시가 살기가 참 그쵸, 좋거든요. 그쵸. 이곳에 강남에 있는 더 시그넘 하우스에서 2호점을 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규모 한 138실 규모로 해서 네. 이곳을 기대하는 이유가 더 시그넘 하우스가 운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잘 만들어 놓았고, 운영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2호점 되는군요. 야. 그래서 여기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아마 이곳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곳은 네.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오, 그래서 더 네. 기대가 되고요. 네. 마곡에 네. 마곡 나루역하고 마곡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사이에 마이스 복합단지가 생겨요. 그 안에 VL 루에스트라고 여기 810세대 규모의 네네. 실버타운이 생깁니다. 오. 이곳은 그 롯데 건설에서 짓고 롯데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이곳은 트리플 역세권이어서 네네. 아주 교통도 좋고, 바로 길 건너에 서울식물원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 산책하기도 좋고, 야.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해 볼 만한 곳이어서 아마 내년 3월쯤 분양을 할 예정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만들어지기는 2025년 만들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 2년 정도.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새롭게 짓는 것들은 다 분양용이 많은가요? 아니요. 네. 2015년 이후로 네. 분양형을 정부에서 금지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네. 분양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전부 다 임대형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뭐 분양형 선호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는 내 집은 투자하고 네. 나는 임대로 들어 살고 싶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네. 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실버타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버타운이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사실은 다 좋은데. 네네.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네네. 혼자 된 남자 시녀분들. 남자 시녀분들. 네. 식사 준비라든지 집안일 서투르고 네. 그냥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혼자 된 여성 시녀분들. 평생 밥 했으니까 네네. 이제 나이 들어서 새끼 밥 하는 거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신 경우에는 간병하다가 두 분이 다 아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 한번 적극 생각해 보시고 네네. 네 번째는 역이민 하실 시녀분들 네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밖에서 살았지만 노후는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 그쵸. 예.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을 주거지로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편 시녀분들 절대 황혼이혼 안 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 다섯 유형 분들은 적극 네. 추천하고요.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기 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버타운 거들떠도 안 보실 텐데 그렇겠죠. 예. 자기 집에 대한 애착, 네. 자기가 요리하는 것에 즐거움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 실버타운을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하신 분들, 노후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실버타운이 그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생활을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녀보면 공동생활이 아닌데 아파트나 네. 똑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냥 선입견으로 나는 그런 것도 싫다. 네. 그냥 자체가 싫다. 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으신 분들. 오픈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은 네. 거기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어울리거든요. 네네. 식사 시간에도 만나고 네. 또 이런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시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두 분 중 한 분이 아픈 부부 시니어는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픈 분은 그냥 있고 아프지 않은 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실버타운 중에서 네. 요양시설을 함께하는 실버타운이 있어요. 아, 동을 달리해서? 네. 제가 그런 곳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어르신도 네네. 84세인데 지금도 일을 하시거든요. 네네.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네. 그분이 실버타운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 아내분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네네.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먼저 요양시설로 들어가시고 몇 달 있다 따라서 그 옆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거죠. 저는 아주 현명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시고 본인은 실버타운에서 식사나 이런 네, 서비스가 네. 되니까 그 계속 일을 하시고 네. 제가 여쭤보니까 네. 언제까지 일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 그냥 계속 할 때까지 자기 일을 가지고 계시면 노후에도 건강하게 더 생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버타운 계신 분들이 뭐 그 실버타운 들어가서 그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럼요. 자기 사회생활 활동 다 하고 네. 아파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밥을 제공받고 뭐 서비스 제공받는 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이분들한테 뭔가 발견되는 공통점들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아요. 어르신들하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분들이 정말 지혜롭다. 미리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공부해보고 네. 알고 네. 또 용기를 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존감들이 아주 높으시고 오. 영혼이 자유로우셔요. 네. 오. 그리고 건강하셔요. 네. 특징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이셔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아 대단하다. 그런데 스스럼이 없으셔서 네네. 저희랑 또 친구가 돼요. 나이 차이는 이렇게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네. 차이가 나지만 아, 친구가 돼서 오. 저희가 가끔 전화 드리면은 네. 언제 오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오. 저희 가면은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렇게 네. 빵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 스스럼 없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특징이 저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하신다는 거. 네네.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걸 즐기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려고 네네. 하고 여행도 젊은이들하고 가는 걸 이렇게 오,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오. 그래서 참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네. 경제관념이 투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버타운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러한 경제를 갖추셨을 것 같고 네네. 이 자녀들과 관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독립이 돼 있으면서 네네. 미리 다 챙겨줄 거 챙겨주고 본인들의 노후 자금도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네네. 네 번째는 네. 아, 이 감사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고마워하시고 이 직원들한테도 감사와 표현을 잘 하시고 뭐 저희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요. 최근에 만나 뵌 분은 근육 운동을 젊은이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거 저보다 훨씬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네네. 그것 때문에 실버타운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 실버타운이 그런 운동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신다는 거. 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네네. 이분들의 특징이 네.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쵸. 배우자, 자녀, 부모. 그래서 이 배우자를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다들 보면은 정말 착해요. 자기는 들어오나 집에 있으나 얻어먹는 거 똑같은데. 에이, 그쵸, 그치. 아내를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어머님한테 여쭤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네. 가장 잘해준 것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해준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하시는 분들 그것이 특징적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자신들이 뭐 주체적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뭐 권유 이런 걸로 들어오신 분이 많은가요? 다 섞여 있긴 한데 네네. 저희 느낌으로는 네.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자녀들 한번 알아봐달라 뭐 이렇게 해서 네. 본인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다던데 네. 좀 알아봐줘 네. 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몇 개를 이 네. 추려서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이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직 이미지는 실버타운 거길 내가 왜 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들어와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네. 다 밝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짠하게 본대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데 아, 네. 근데 그걸 또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네네. 그곳 어디 아파서 수용돼 있는 것처럼 왜 일찍 그렇게 일찍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걸 알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네. 밖에 있는 분들이 네. 좀 불쌍하게 느껴지시겠죠. 이런 이 좋은 곳을 모르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네네. 혼자서 나이 들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음은
무슨 식사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될지 이런 네. 고민하고 사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처음 이제 실버타운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게 이제 작가님 본인의 네. 행복한 노후의 삶 그렇죠. 이것 때문에 비롯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뭐 노후 리스크 중 하나가 자녀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 또 실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행복 계약서 네. 이걸 쓰셨다고 이건 뭔가요? 저희는 자녀들과 자녀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네네네. 계약서를 썼어요. 네네. 이 계약서가 뭐냐면 네. 우리 온 가족의 네. 그 경제 청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 자녀들과 부모가 네.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 그런 네. 규모를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네. 저희가 살아보니까 가장 돈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네네. 4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때는 사회생활 한 20년 이상 했고 네네. 한참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 네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데 그때 좀 돈이 아쉽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전 증여를 싫어하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죽어 나 노후에 내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요즘 100세 시대라서 네. 90은 보통 넘기고 100살까지 사시는데 네. 돌아가시고 쥐고 있다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남겨주려면 그때 자녀들이 거의 한 70 다 돼서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미리 주자. 얘들이 필요할 때. 그런데 미리 주는데 그냥 주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경제 교육을 시키고 네. 미리 주자. 어... 그리고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네, 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상 지원이지만 네네. 대학교부터는 성인이 됐는데 네네. 부모한테 돈 필요해,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게 좀 너무 이상하고 구차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편화돼 있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고 그렇죠. 대학교 등록금은 자기가 대출 받아서 다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부모가 대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네네. 대학교부터는 대출 형식을 취하자. 그러게 한 이유가 돈의 소중함도 알고 본인이 돈을 벌어보면서 이런 이 돈 벌기 어려운 점 네. 그리고 이 돈 아껴 쓰는 습관 네네. 이런 것들을 돈 필요한 대로 다 주면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계약서 형식으로 해서 대학교 동안 학자금을 한 학기에 500만 원씩 6년간 최대 네. 6년간 네. 대출을 해주고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 10% 뭐 20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다시 상환하고 네. 그다음 그 돈이 그 본인 자녀들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든지 네. 따로 나가 살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만큼 우리가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맥시멈으로 5천만 원까지 해서 5천만 원 모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줘서 1억을 기본 자금으로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대출 형식을 취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갚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네. 이런 형식을 취하는 이유가 네. 이 정당하고 왜냐하면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는 걸 본인이 이 체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애들이 갚는 돈을 다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노후자금 빼고 네. 그 사전 증여 할 때 네. 그때 합쳐서 어차피 돌려줄 예정이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학자금, 독립자금, 네. 그 다음에 사전 증여 네. 이 큰 세 가지 틀로 계약서를 써서 우리 애들과 해마다 네. 연말 되면은 12월에 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다시 보고 점검을 하죠. 아, 그러면 이거 자녀분들이 처음 몇 살 때 이 얘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랑 중학생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좀 달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막내딸은 네. 그냥 네. 그 언니 하니까 사인했고요. 큰딸은 네. 다 꼼꼼히 읽어보더니 오. 딱 하는 얘기가 네.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은
그 부모 우리 부모님 네. 계획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읽어보면은 네. 사실은 다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때 아직 좀 네. 철이 없어가지고 네. 나 대출 안 받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 우리는 안 받으면 더 좋다. 네, 그쪽 안 남아서 네. 좋은 거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그 아직 해도 되냐고. 아 대출 못 이거 아직. 그래서 다시 이제 대출 네. 받아서 지금은 네. 셋 다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평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자녀는 사립대 갔고 네. 어떤 자녀는 국립대 갔는데 그쵸, 그쵸. 저희처럼 이 계약서를 안 써서 네. 이게 금액이 딱 저희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누구한테는 그쵸. 얼마 빌려주고 누구한테는 네. 얼마 빌려주고 얼만큼 상황이 됐고 이게 딱 되니까 이 공평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 서운해한 감정이 없죠. 그리고 잘 따져 보면은 네. 어차피 나중에 자기한테 다 돌아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럼 이게 뭐 젊은 세대들은 사실 이제 부모님한테 뭐 그렇게 뭐 하시겠다고 하니까 따라갈 것 같은데 동년배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은 야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하냐 뭐 70대 뭐 다 돌려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자녀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네. 반응들이 좀 다양해요. 네. 근데 이 저희가 사실은 이게 깊은 내용이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듣고는 네. 판단하시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네. 이해를 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 좀 달라고 원본 좀. 아 양식도 원본 좀 달라. 네. 우리도 그걸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0대 중반에서 네. 이 정도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왜냐면 우리 당장 노후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60대까지도 좀 공부하신 네. 분들은 그때까지도 아 괜찮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 위에 어른들은 70대 이상 그 위에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은 네. 자녀한테 다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원망하고 살면 그건 자녀나 우리가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는데 네네. 아 공부 시켜서 네. 애들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런 20년 이상 네. 트레이닝을 하자 그 관념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야기 해보면 네. 다들 좋은 아이디어로 아 그렇죠. 예. 그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서 딱 걸리냐면요. 네. 자녀들은 괜찮아요. 내 자녀니까. 네, 네. 뭐 몇십 년 같이 네. 내가 키웠고 네. 자라니까. 네. 그런데 자녀가 배우자를 네. 데려올 때. 아, 그렇죠. 이게 네.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나이 때는. 네. 어떤 애를 데려올지. 모르니까. 예. 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를 데려올지 저희가 이 네. 행복계약서가 일단은 한번 검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네. 우리는 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의미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네. 이 가정 이런 경제에 네. 동참하고 네. 같이 공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 배우자면 오케이죠.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채널의 목적이 네. 공부하TV 채널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 것인가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노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네. 집이거든요. 노후 주거지가 중요해서 실버타운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실버타운 전문 채널이 됐지만 네. 사실은 실버타운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위한 알뜰 실버타운 네. 고령자 복지주택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몰라서 미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열심히 해보고 싶고요. 네네. 그 영상들도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사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꿈의 실버하우스 이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는 그 지역에서 네. 자기 경제력, 건강, 여가에 맞는 곳들을 한번 샘플로 보시고 본인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노후 주거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미리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게 닥쳐서 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앞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중에서 좀 좋은 곳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더 잘 되도록 네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셨는데 아, 이곳은 좀 추천해 주고 싶다. 네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 공빠TV 알려주시면 또 열심히 가서 취재해서 네.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런 그 자녀 우리 행복계약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중요한 것이 노후에 자녀들과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노후에 이제 재테크라든지 네. 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영상들이 많이 못 올라가지만 노후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공빠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